오늘 소개할 무료 프로그램은 템프 클리너라는 것으로 윈도우 임시 폴더 삭제 프로그램입니다. 윈도우에서 다양한 작업을 하다 보면 임시 데이터 파일이 지속적으로 쌓입니다. 특히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는 수시로 임시 파일이 저장이 되기 때문에 이게 쌓이다 보면 용량이 굉장히 커지는데요. 사용하는 하드드라이브에 용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임시 폴더라든지 기타 불필요한 파일을 정리해 주는 게 좋습니다. 일단 수동으로 먼저 정리하는 방법을 소개하자면 윈도우 탐색기로 이동한 다음에 로컬 디스크, 사용자 또는 유저 폴더로 이동합니다. 다음으로 유저 폴더로 이동합니다. 다음으로 앱 데이터 폴더로 이동한 다음 로컬 폴더를 누릅니다. 마지막으로 템프 폴더로 이동하면 임시 데이터 목록을 쭉 볼 수 있습니다. 템프 폴더에 마우스 클릭, 속성을 누르면 저의 경우는 지금 1.3기가 쌓여 있는데 주기적으로 청소를 안 하신 분들은 임시 폴더에 굉장히 많은 용량을 차지하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삭제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폴더 안에 있는 내용을 전체 지적한 다음에 마우스 클릭, 삭제를 눌러 청소하면 됩니다.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이런 번거로운 과정 없이 클릭 한 번이면 끝납니다. 더보기에 첨부한 링크를 눌러 템프 클리너 공홈으로 이동한 다음에 스크롤 아래로 쭉 내려서 다운로드를 누릅니다. 다운로드한 파일의 압축을 풀고 폴더로 이동하면 실행 파일 두 개를 볼 수 있습니다. 템프 클리너 EXE는 32비트 64로 되어 있는 것은 64비트 운영체제 전용 실행 파일입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실행 파일을 더블 클릭하면 우측 하단에 임시 파일 제거한 부분을 보여줍니다. 저는 지금 더블 클릭을 한 상태라서 텅 비어 있다고 나오는데요. 처음 실행하게 되면 제거한 임시 파일 개수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제거한 다음에 템프 폴더에 속성을 누르면 용량이 확 줄어든 걸 볼 수 있죠. 지워지지 않는 항목들은 현재 사용 중인 프로그램이나 백그라운드에서 구동되고 있는 프로세스의 임시 파일들입니다. 참고로 템프 폴더 목록에 있는 것들은 억지로 지울 필요는 없고요. 좀 더 깨끗하게 지우고 싶다면 현재 PC에서 실행되고 있는 모든 응용 프로그램을 종료한 다음에 해당 폴더를 수동으로 제거하거나 템프 클리너를 더블 클릭하고 삭제하면 됩니다. 좀 더 빠르게 임시 폴더를 정리하려면 실행 파일에 마우스 클릭, 보내기에서 바탕화면에 바로가기 만들기를 누른 다음 필요할 때 더블 클릭하고 제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